요즘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볼링을 친 후에 손목이 아프다는 환자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. 이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손목의 바깥쪽, 즉 새끼손가락 쪽 라인에 통증이 있다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요. 이는 볼링공의 무게가 무려 7kg니까 이 7kg 되는 공을 갖다가 손목의 힘으로 받쳐서 볼링을 쳐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손목의 바깥쪽에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, 즉 TFCC라고 하는 구조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구조물은 손목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구조물로서 볼링이나 야구처럼 손목을 돌리면서 힘을 써야 하는 운동을 할 때 종종 파열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이 동반되게 되면 환자들은 문고리를 돌릴 때 또는 병을 딸 때 또는 걸레나 행주를 짜는 등의 손목을 비트는 동작에서 손목의 바깥쪽으로 라인을 타고 쭉 이어지는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. 만약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바닥이나 의자의 팔걸이에 손목을 짚고 일어서면서 손목을 비틀어 보았을 때 손목의 바깥쪽 부분에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삼각섬유연골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이상 세운병원 정성원장이었습니다.